빨리 지금 바로 나간다는 의미로 뮤직큐. 신청곡을 한 줄에 재치 있는 퀴즈로 풀어냈다는 의미로 뮤직큐. 신청곡과 퀴즈가 어우러진 음악 퀴즈쇼 뮤직큐. 노래 제목이 퀴즈의 정답이 되도록 살짝 발상에 비틀어서 아이디어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오늘 뮤직큐는 스페셜 게스트, 특별한 게스트와 함께합니다. 명품 발라더 박재정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소연의 러브게임 청취자, 또 보는 라디오 시청자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저는 노래하는 박재정입니다. 아, 명품 발라더 박재정씨 오셨습니다. 아,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뭐 지난번에 가실 때 네. 뭐 대형 스포 언론으로 앨범명 정할 거다. 1년 전이었는데요. 네, 수록곡 한 뭐 8개 정도 다 됐다 이래가지고 나는 한 뭐 2, 3개월 있다 나올 줄 알았더니 뭐 어떻게 된 거야. 1년이 걸렸어요. 1년이 걸렸어요. 그 뒤로. 네. 근데 봤더니 또 수록곡이 8곡이라고 그때 스포해 주셨는데 10곡 네. 된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럼 이제 두 곡은 그 이후에 추가로 넣으신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그 두 곡이 그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오래도 걸렸고요. 너무너무 그 자식 같은 네. 곡들이다 보니까 네. 이 노래들을 좀 더 알리려면 많은 대중분들께서 좋아할 수 있는 노래를 만들어야겠다는 네. 생각에 그쵸. 타이틀곡이 헤어지자 말해요인데요. 네, 네. 그 노래를 제일 마지막에 만들었습니다. 야, 그러면은 이거 사실 1년이 굉장히 의미가 있네요. 왜냐하면 그 타이틀곡이 마지막에 나와서 지금 네. 10곡이 채워져서 네. 10주년이 됐고 지금 그 곡이 여러분 헤어지자 말해요. 이 곡이 지금 수박 그 차트에 네. 탑10 안에 차트 인을 했습니다. 아, 축하 축하. 감사합니다. 저도 축하 축하. 항상 이 차트에 들어가면 어떤 기분일까. 예. 10년 동안 꿈꾸고 갈망했던 것 같은데 네. 이제 안 기쁘다면 거짓말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차트 확인을 좀 자주 해보게 되잖아요. 내 노래가 네. 들어가 있나 그렇죠, 아직도. 그렇죠. 어때요? 네. 그 마음이. 너무 신기해요. 워낙 너무 유명하신 분들과 그렇죠. 멋있는 분들 많이 계신데 저도 어떻게 보면 노래를 이렇게 많이 사랑을 또 주셔가지고 예. 이렇게 또 차트에 있는 게 너무 신기하고 좀 너무 꿈만 같은데 네. 좀 안 들뜨고 예, 조금 좀 이렇게 중간을 맞추려고 합니다. 마음을. 아이, 즐기세요. 네. 즐기세요. 즐기세요. 이런 정말 네. 축하할 일은 마음껏 자랑하고 좀 네. 즐겨주셔야 됩니다. 네. 이럴 때 네. 많은 분들이 연락도 주시고 하시는데 그쵸? 너무 들뜨고 이렇게 말을 막 그렇게 하면은 네. 안 되기 때문에 입 조심하고 네, 좀 겸손하게 그렇게 하고 영원하지 않잖아요. 아, 영원하지 네. 않으니까 지금을 즐겨야죠. 네. 예. 그러니까 저는 그냥 자중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항상 박재정 씨는 네. 늘 겸손해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제 지금은 반전을 한번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무서워요. 항상 박재정 씨 이제 앨범을 다 듣고 음악을 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이번에 이제 헤어지자 마레오를 들었을 때는 네. 다른 때는 제가 이제 박재정 씨 음악을 네. 한 두세 번을 좀 들어야 됩니다. 네네네. 한 이제 네다섯 번째 들어야 이제 내용이 더 확 와닿고 나중엔 결국 가사도 보고 네.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는 처음에 듣는데 가사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너무 한 번 들었는데 네. 어떤 심정인지가 그냥 너무 절절하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웬일로 이렇게 곡을 쉽게 만들었어. 이제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마 사람들의 마음을 저격한 게 아닌가. 맞아요. 이제 지금 노래방에서 많이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발라드다 예. 보니까 이제 노래방에서 좀 시원하게 부르시라고 예. 만들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노래방에서 부르시기는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가사가 정말 좋아서 너무 부르기 좋은데 이거를 네. 좀 쉽게 만들어주셨어야지. 이렇게 3옥타브로 해주시면 이거 네.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근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게 제 네. 이제 인별그램 네. 저를 태그해서 스토리를 막 올려주시는데 네. 너무 다들 잘 부르시더라고요. 아니, 그분들은 자기들이 잘하니까 그걸 올려준 거예요. 거다. 우리는 가서 부르면은 네. 앞에 시작을 하면 뒤에를 못 올리고 뒤에 맞춰서 음을 낮추면은 네. 또 앞에를 못 부르고 저음이라. 네, 많은 분들이 약간 이 노래 도전적인 네. 것도 있어요. 그쵸? 도전을 하세요. 왜냐면 3옥타브니까 여러분 네. 도전할 만한 곡이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예. 많이 많이 불러주십시오. 헤어지자 마레오입니다. 예, 여러분 이제 처음에 들으시는 분은
뭐야 헤어지지 네. 말아야 되는 건데 이게 제목에 반전이 있네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죠? 네. 헤어지자 말해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네가 먼저 말해라는 의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사실 좀 너무 이기적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렇죠.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가사에도. 뒤로 갈수록 네. 처음에는 헤어지자 말해. 난 너한테 이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야. 이래서 되게 이기적으로 들렸는데 네. 뒤로 갈수록 나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다. 맞아요. 헤어지지 말자. 막 이런 게 뒤에 네. 이제 막 고음과 함께 나오니까 맞아요. 너무 절절했어요. 한번 헤어지면 다시 못 만나게 되니까 그쵸? 가사에 제가 영영 못 보더라도 맞아요. 이 노래가 당신을 영원히 사랑할 것이다. 그래. 나는 이제 그만 만나더라도 이 노래만큼은 예. 너를 영원히 사랑할 것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너무 진짜 가사가 여러분 잘 들리고 네. 공감 100배입니다. 이진희 님이 네. 공감 가는 가사가 참 많은데 그중에 혹시 수백 번 고쳐 쓴 가사가 있을까요? 좀 수정이 여러 번 된 가사하고 저는... 네, 한 번에 좀 딱 나왔던 그 구절 좀 알려주세요. 아, 일단은 헤어지자 말해요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쭉 나왔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제가 거기부터 이제 쓰기 시작한 네, 거죠. 한 번에 쫙 나오게 됐고 이제 다른 노래들 이제 얼곡이 네. 이제 제가 다 가사 수정을 엄청 많이 했어요. 왜냐면 앨범 작업을 4년 동안 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사실 음악 팬이라고 해서 꼭 그 음악을 들으시는 분들만 팬은 아니시거든요. 네네. 글만 보고도 이제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쵸. 그래서 그분들도 생각을 해서 조금 이해가 되게 네. 이제 음악을 듣지 않아도 글이 이해가 되게가 네. 중점이었어요. 그래서 뭐 제가 노래를 꼭 집어달라고 하시니까 네, 여러 번 그러면 수정 작업이 됐던 제일 네. 수정 작업이 많았던 곡이 뭡니까? 저는 제 수록곡 중에 나의 겨울이라는 노래가 네네. 있는데 집 밖을 못 나가는 남자가 용기 내서 겨울에 나간 거예요. 네. 근데 하늘에 이미 많은 차디찬 한숨을 또 밤으로 가리려나 이런 글을 좀 적었는데 네. 뭔가 좀 문학적이 그렇죠. 된다고 생각을 네네. 해서 한번 적어봤는데 굉장히 수정도 많이 하고 예. 이게 말이 되나 네. 좀 이어지나 예. 뭐 이런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나의 겨울 여러분 네. 이제 수록곡도 이제 타이틀곡이 좋아서 처음에 이제 듣기 시작하다가 그 수록곡도 이렇게 찾아주시거든요. 쭉 찾아 듣잖아요. 예. 그렇게 예. 되잖아요. 그래서 비에게 쓰는 편지 막 이런 곡들도 네. 오 이것도 영상도 보게 되고 여러분 맞아요. 이제 다 이렇게 이어서 다 보게 되니까 또 전체를 여러분 1번부터 10번 트랙까지 다 이걸 스토리를 이제 이어서 만들어서 지정 씨가 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 순서를. 그렇죠. 이어지게. 이어지게. 네. 그러니까 나의 겨울이란 곡도 꼭 좀 많이 들어봐 주시고요. 네. 퀴즈 하나 나가고 나서 우리 이야기 이어갈게요. 왜냐면 이제 또 뭐 뮤직비디오 촬영한 뭐 이런 비하인드도 너무 궁금한데 네. 먼저 첫 번째 퀴즈는 재정 씨가 직접 읽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퀴즈가 여기 있군요. 네. 722님께서 만들어준 문제입니다. 이분께는 백화점 상품권 선물로 가고요. 자, 문제 나가겠습니다. 박재정 팀 워크숍이 열렸다. 헤어팀과 스타일팀으로 나뉘어서 여러 게임을 했는데 계속해서 헤어팀이 이겼다. 승부욕이 발동한 스타일팀이 이길 때까지 할 거라고 했고 지켜보다 지친 박재정이 게임을 끝내기 위해 헤어팀에 뭐라고 말했을까요? 자, 여러분 헤어팀이 결정적 힌트입니다. 자, 게임을 빨리 끝내야 되는데 자, 네. 박재정은 헤어팀에 뭐라고 말했을까요? 네. 이 곡의 제목이 정답입니다. 그대 먼저 헤어지자 말해요. 나는 사실 그대에게 정답 아셨나요? 이 곡의 제목이 정답이었는데요. 이태수님 주셨습니다. 헤어지자 말해요. 크크크. 아, 문제 진짜 센스 있네요. 그렇죠. 김지현님. 헤어지자 말해요. 찰떡 문제 찰떡 노래네요. 노래 너무 좋아요. 제 플레이리스트에 넣고 운동할 때마다 듣고 있어요. 그래, 이 곡이 여러분 그 재생을 계속해서 들어도 이게 네. 질리지가 않아 피곤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고음으로 가게 되면은 사실 네. 두세 번을 계속 반복 재생을 하면 네. 어쩔 때 이제 귀가 피곤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곡은 여러분 반복 재생 계속해도 가능한 곡이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예, 8872님. 누가 우리 재정님 지치게 만들었어요. 헤어팀이 잘못했네. 헤어 지자 말해요. 그렇죠. 이렇게 접근하는 퀴즈입니다. 네. 세 분께는 선물 가고요. 네. 4301님이 주셨습니다. 박재정 얼론 얼렁얼렁 끝내라고용. 그렇죠. 이번 앨범의 타이틀이자 그죠. 또 수록곡 네. 예, 얼론을 이용해서 얼렁얼렁. 만들어 얼렁얼렁으로 만들어주셨고요. 최태영님. 이은미 헤어지는 중입니다. 아.
이별했죠. 이별한 거 맞죠. 심장이 미쳐서 아직도 착각하고 있나 봐요. 네. 야, 이게 남자 버전으로 이렇게 듣게 되네요. 네, 이것도 이제 헤어가 들어가니까 이 곡 제목에 헤어지는 중입니다로 이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오답이지만 이분께는 선물이 가고요. 네. 또 헤어가 나와서 헤어로 많은 오답들이 주셨는데요. 윤슬기님 주셨습니다. 윤하의 오늘 헤어졌어요. 오늘 헤어졌어요. 우리 헤어졌어요. 이런 노래였죠. 네, 진짜 명품 발라드입니다. 네. 이게 박재정 씨는 여러분 저음도 되고 고음도 되고 이게 네. 보통 고음에 특화된 목소리가 있고 그죠? 저음에 또 특화된 음성이 있는데 여기는 네. 저음도 되고 고음도 돼서 여러 노래들을 다 다양하게 들을 네. 수가 있고요. 네. 최옥희님 벤의 헤어져 줘서 고마워라는 곡도 왔습니다. 헤어져줘서 고마워. 그렇죠. 그러니까 져줘서로 읽어야 되죠. 이제 네, 답이 네. 되려면 네. 그리고 윤정별님 주셨습니다. 틴틴파이브의 머리 치워 머리. 이게 헤어가 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 치워 머리 이렇게 연결해 주셨습니다. 네. 예, 읽어드린 모든 분께는 선물 가고요. 네. 앞서서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 이제 박재정 씨의 비에게 쓰는 편지 네. 듣고 잠시 후. 4부 예 듀엣큐 이어드릴게요. 노래 나가면서 우리 이제 뮤직 그 영상 네. 뮤직비디오 네. 그거 비하인드 좀 알려주세요. 아, 어떤 뮤직비디오 말씀하시는 거죠? 헤어지자 말해요. 아니요 아니요 비에게 쓰는 편지. 편지요. 네네. 비에게 쓰는 편지는 저희 이제 제주도에서 아, 제가 제주도였구나. 네 제주도에서 찍은 너무 좋더라고요. 그 집이 너무 좋았어요. 아 네네. 네. 그래서 그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어떤 주제 내용은. 노래들은 이제 헤어지자 마려하고 비에게 쓰는 편지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좀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B A B C D 할 때 여러분 B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또 제주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뮤직비디오 한번 보시면 네. 굉장히 서정적으로 예, 잘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뮤직비디오도 추천해 드립니다. 잠시 후 4부에 만나요. 수많은 우연 속에 살짝이라도 하나 들렸다면 우리란 말 없었죠. 처음 그때를 뒤돌아보면 멈춰서서 계속 바라만 봤어요. 둘이서 함께 허밍으로 노래를 들려준다는 의미로 듀엣 큐. 절대 음감 박소연과 박재정이 허밍으로 퀴즈를 낸다는 의미로 듀엣 큐. 노래와 퀴즈가 어우러진 신개념 음악 퀴즈쇼 듀엣 큐. 지금부터 박재정 씨와 제가 허밍을 해드립니다. 네. 예, 오늘로써 저와 듀엣을 두 번째 하게 되는데요. 한 뮤지션과 듀엣 큐를 두 번 하는 건 최초입니다. 야, 박재정 씨. 영광입니다. 예, 1년 만에 우리가 또 이렇게 허밍을 같이 네. 해볼 수 있게 돼서 제가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참고로 작년에 기억의 습작을 함께 했는데 예, 이 기억의 습작은 나는 노래를 100번을 넘게 불러봤는데도 너무 노래가 어려워서 제가 좀 많이 헤맸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네. 심폐소생을 박재정 씨가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또 정답에 접근을 하셨는데 네. 오늘도 제가 이제 잘하겠지만 그래도 혹시 또 이제 헤매게 되면은 네.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예, 심폐소생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래도 저는 예, 발라드 장르보다는 그래도 이 네. 댄스 장르 더 댄스. 더 나요. 더 네. 나. 예, 마음에 부담이. 약간 힌트인데요. 예, 힌트입니다, 여러분. 네. 지금부터 저와 박재정 씨가 멜로디만 허밍으로 해 드립니다. 잘 네. 듣고 어떤 가수의 어떤 곡인지 두 가지를 함께 보내 주세요. 해 볼게요. 네. 아 미안합니다. 저 끝에 제가 좋아요, 너무 좋아요. 끝에 제가 좋았는데요. 아, 너무 좋았어요. 죄송합니다. 네. 너무 떨리네요. 왜 이렇게 길게 써줬어요, 우리 작가들. 보통 한 두 소절 정도만 해주면 되는데 지금 너무 길어가지고. 아, 좋았어요. 와 진짜 진단 담았어요. 무조건 아실 겁니다. 아 그럴까요? 정답 한번 클릭 한번 해주세요. 정답 좀 오고 있나요? 어머
역시 박재정의 힘입니다. 아닙니다. 정답이 오고 있어요. 좋아요, 좋아요. 지금 제가 평소에 이제 혼자 진행을 하는데 정답이 네. 안 오거든요. 지금은 오고 있어요. 네, 아유, 그 너무 다행히 잘하셨어요. 너무 이미 다행이에요. 그 앞에서부터 이미 전 이거 그냥 바로 맞추시겠다 그래요? 생각했어요. 박재정 씨는 정답을 알고 하는 거라서 그런데 정답을 모르고 듣는 분은 네, 혹시 지금도 네네. 아니 도대체 이게 뭔 노래야 하시는 분을 위해서 저희가 힌트송을 준비해놨죠. 힌트송을 네. 들으면 바로 정답을 아실 겁니다. 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누구의 어떤 곡인지 보내주시고요. 힌트송 나가요. 혼자 M.O.M. 예, MSG 워너비 바라만 본다가 힌트송으로 나갔습니다. 네. 자, 먼저 게으른 여행자님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 잘 들어주세요. 좌우로정렬 좌우로정렬 1호 땡땡 예, 그렇죠. 이거는 제가 재영씨보다 잘할 수 있어요. 좌우로정렬 좌우로정렬 예, 이거를 보내주셨는데 아, 오리지널 아니, 이거를 보냈다는 거는 거의 지금 한음으로 들으셨다는 얘기인데 아, 이거 서운합니다. 예, 그리고 3284님 시골 영감 처음 타는 기차 놀이라 이렇게 예, 이것도 뭐 거의 랩인, 랩인데 이 곡도 사실 예, 저희가 멜로디 열심히 해드렸는데 아마 네. 제 파트를 듣고 네. 이렇게 좀 랩에 가까운 이런 곡들을 좀 보내주신 것 같고요. 네. 비슷한 거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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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선일님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 곡이 왔습니다. 블랙핑크의 뚜두뚜두. 그렇죠. Hit you with that 뚜루뚜루뚜 이게 이제 그렇죠. 이 부분이 상상의 상상의 상상 이거를 뚜두뚜두뚜 이분은 이게 선물 받으셔야죠. 네. 박혜은님 주셨습니다. 악뮤의 낙하 눈 딱 감고 낙하 이건데 이렇게 들으셨나 봐요. 맞아. 아니 근데 여기에 그 멜로디가 있어요. 비슷한 게 있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비슷한 부분이. 그리고 박윤상님이 주셨습니다. 크레용팝의 빠빠빠 점핑 예 점핑 에브리바디 이 노래 jumping, 기억나시죠? 예 점핑 다 같이 뛰어 뛰어 이 곡으로 점핑 이렇게 들으셨죠? 점핑으로 네. 상상의 상상의 이 부분을 점핑 점핑 비슷하게 비슷하게 접근하셨어요. 네. 그래서 박윤상님께도 선물 가고요. 네. 이명진님 주셨습니다. 에이핑크의 미스터 추 미스터 추 입술 위에 추 이게 이제 그렇죠. 이것도 비슷한 멜로디가 있었습니다. 네. 네, 이분께도 선물 갑니다. 좋습니다. 자 정답을 네. 공개합니다. 네, 정답. 상상 더하기 깜짝이야. 네, 이 곡이었습니다. 이 곡이었어요. 여러분 MSG 워너비의 상상 더하기가 정답이었습니다. 9767님 주셨습니다. 상상 더하기 재정님 제2의 인생 시작을 알렸죠. MSG 그렇죠. 네, MSG 그래서 계속 지석신 씨하고도 연락하시고 네, 공연도 또 KCMC 맞습니다. 하고 계속 하고 네, 있죠. 원슈타인도 같은 팀이고 그쵸? 저희 MSG 워너비 MOM도 팀이 4명인데 네. 저희 또 공연도 전주와 서울에서 저번에 했고요. 맞아요. 또 신곡도 내고 했었습니다. 그래요. 계속해서 네. 예, 이게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예. 허정익님 상상 더하기요. 오늘 완전 잘하네요, 소윤 누나. 이건 잘하셨어요 정말. 박재영 씨가 중간에 한 번만 딱 이걸 중간에 잡아줘도 네. 잘할 수 있겠어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너무 떨렸습니다. 네. 3726님 MSG 워너비 상상 더하기 소연 누나 부분 듣자마자 바로 알겠더라고요. 아 네. 진짜요? 와우. 오늘 내가 좀 잘했나? 잘하셨어요 진짜. 잘하셨다니까요. 감사드립니다. 네. 예. 그리고 정현진 님이 주셨습니다. 네, 명곡입니다. 바람만 본다 M.O.M 콘서트 또 안 하나요? 진짜 콘서트 좀 네, 저번에 저희가 서울에서 했어요. 네네. 한 달 전에 했었기 때문에 네. 예, 아쉽지만 또 다음에 또 뭔가 기회가 된다면 네. 연진님 또 와주시길 바라시고 제 공연도 네. 이제 나중에 할 수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날짜가 공개되면 나중에 정해지면 다시 한번 또 콘서트 PR 하러 와주세요. 아, 감사하죠. 네네, 우리 뭐 박지정 씨 콘서트는 믿고 듣는 네. 콘서트라서 아, 너무 여러분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버이날에 유재석 씨 만난 걸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 네. 사실 뭐 어버이날 어제였잖아요. 어제였습니다. 예, 일부러 맞춰서 가신 거예요? 뭐 저는 사실은 가면서 알긴 했어요. 아, 어버이날인 거예요. 가면서 오늘
마침 어버이날이구나. 네. 그렇게 가면서 하긴 했고 저는 앨범이 나왔는데 앨범이 너무 큰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헤어지자 말해요. 특히. 그렇죠. 그래서 유재석 선배님이랑 문자를 몇 번 나눴는데 네네. 너무 축하한다고 재정아 이건 네. 기적이다. 맞아.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직접 CD를 드리고 싶다. 네. 그래서 직접 제가 그냥 찾아갔어요. 그래서 어디로요? 그 런닝맨 촬영장으로 그냥 갔어요. 바로. 예. 또 아무래도 석진이 형이 계시다 보니까 그렇죠. 석진이 형님한테 부탁을 드려가지고 이동할 때 좀 알려주고 네. 예. 그래서 저 제 스케줄은 아니지만 아침 네. 한 6시쯤 가서 7시쯤 가서 네. 그냥 CD 다 드렸어요. 그 멤버분들. 근데 이제 거기에 들어갈 때 보통 이제 거기 경호하시는 네. 분도 계시는데 어떻게 오셨냐고. 네. 그거 다 써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제가 CD만 드리러 왔고 이미 그래서 제작진분들이랑 거기 사람들이 얘기를 또 해줬나 봐요. 아, 그치 미리. 네. 그래서 주차장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고 네. 제가 거기 내려서 다 그냥 직접 차로 가서 드렸어요. 에이. 멤버분들한테. 유재석 선생님 기다려서 에이. 만나서 CD 드렸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근데 이 앨범 너무 좋은 게 힐링되는 지금 보는 라디오 보시는 네. 분들은 이제 보실 수 있는데 그린으로 이렇게 맞습니다. 너무 이게 힐링 포인트인 거예요. 네. 제가 어렸을 때 미국에서 플로리다. 부모님이랑 이제 농사하면서 지냈었는데 네. 그때 살았던 집이고요. 그 의미 같은 건 이제 그때 제가 뭐 지금도 영어를 못하지만 영어를 완전 못했어요. 저희 온 가족이. 에이. 그래서 서로 한국말을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 공간? 예, 공간이고 가족의 다 한국말로 이제 서로 많이 알아갔던 계기였는데 친구가 없었어요. 이제 외국에서 살다 보니까. 에이. 근데 이제 그때 혼자인 느낌이 1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이 변함이 없다. 외롭고 에이. 약간 우울한 그런 그때 마음이 10년 전 그때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내용의 의미가 있어서 에이. 저한테 그 혼자 있었던 시간이 가장 중요했었던 에이. 그 사진, 그 집으로 자켓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 박재정하고 네. 사진 하나 딱 네, 예, 이제 어렸을 때 살던 집입니다. 네, 여러분 네, 네, 네. 요 앨범 많이 들어주시고 이제 10곡이 들어있으니까 맞습니다. 이건 진짜 앨범 살만하죠. 예, 너무 좋은 앨범입니다. 네, 네. 그리고 재정 씨 앞으로 많은 질문들이 왔는데요. 네. 포 패스님께서 네. 최근에 ASMR 너튜브에 재정 씨가 출연한 거 봤는데 네. 엄청 신기하던데요. 어떤 점이 제일 신기했나요? 마이크 시스템이 이렇게 왼쪽 오른쪽 이렇게 돼 있어서 그렇죠. 양쪽으로 되게 신기해요. 이렇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그 네. 귀가 따라가는 느낌. 아, 네. 네네. 그렇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양쪽 마이크가 양쪽에 이렇게 돼 있는 게 네, 그래서 LR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 AR. LR 네. 왼쪽 오른쪽 맞아요. 그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재정님이 요즘 자주 듣는 플레이리스트가 궁금하다며 이은혜님이 주셨습니다. 아, 저 그 여기 오늘 사연에도 와 있는데 네. 뉴진스님의 디토 아니 오셨으니까 너무 듣거든요. 제가 이거 좋아하고. 지금 이거 네. 이제 여러분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이제 화면으로 보실 수 있고요. 이거 한 두 소절 좀 그 메인 파트 두 소절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디토 가사 부탁을 받아가지고 네네네 한번 불러볼게요. 한번 불러주세요. 네. Stay in the middle, like you a little. Don't want a little. 말해줘, say it back, oh say it ditto. 아침은 너무 멀어서 say it ditto. 훌쩍 커버렸어. 너무 네. 좋다. 너무 가사가 좋아. 되게 좋더라고요. 아니, 가사도 너무 좋고 네. 이거 이제 많은 분들이 불러서 노래 좀 한다는 분들 권진아님도 불렀고 너무 잘하시죠. 너무 네. 잘하죠. 근데 오늘 들을 수 있어서 너무 네. 행복했어요. 네. 이게 영어가 많으니까 네. 귀엽게 해봤습니다. 너무 잘 들었고요. 디토를 네. 여러분 짧게나마 들어봤고요. 네. 오늘 진짜 타이틀곡으로 지금 차트인 돼 있는 네. 이 헤어지자 말해요도 우리 네. 많은 후배들이 아이돌들이 좀 이 곡을 커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아이돌 중에도 이 노래를 탐낼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맞아요. 많은 분들이 좀 커버해 주면 좋겠습니다. 많은 팬분들 기대해 주셔도 좋은 게 네. 주변에 이제 많은 뮤지션의 어떤 축하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렇죠. 아마 많은 지인들이 노래를 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기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이분 좀 해줘라. 추천도 저 좋고요. 지금 다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노래 좀 하는 분들. 예. 네, 근데 제가 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서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네. 요즘에 혹시 탐나는 후배들 노래 있었어요? 지금 뭐 디토처럼 이 노래는 진짜 잘 만들었다. 뭐 네. 탐나는. 근데 제가 또 너무 감사드린 게 이 자리를 빌어서 네. 또 NCT 도재정이 컴백을 네, 했는데 도재정. 네, 거기 노래 정말 잘해요.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도재정 활동을 하실 때마다 제가 언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약간 죄송한데 아니 왜요? 아니 박재정과 도재정. 근데 여러분 도재정은 세 명입니다. 예, 예, 세 분이에요. 네, 근데 너무 그 이 자리를 빌어서 예. 감사드린다고
제 얘기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네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렇게 감사하면 나중에 도재정 향수 그 퍼퓸 챌린지. 아, 챌린지는 노래로만 네. 또 커버해 주셔도 돼요. 노래가 제가 굉장히 한번, 좋아요. 네, 생각을 저 준비를 한번 해볼게요. 생각을 해볼게요. 왜냐면 그 노래가 향수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네. 이제 도전을 사실 좀 하기가 어려운 곡인데. 네, 춤은 제가 아마 아니 그러니까 노래만 안 되는데 이제 노래, 뭐, 노래도 뭐, 네. 네, 뭐 생각해보겠습니다. 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이제 네. 도재정은 세 분이 이제 보컬을 하고 맞아요, 있지만은 맞아요. 이제 박재정 씨는 네. 예, 그 앨범도 혼자. 전체가 너무 좋더라고요. 도재정 앨범 네. 여러분 강추해요. 퀄리티가 꼭 한, 와 네. 역시 진짜 그 거기는 정말 뛰어난 보컬들 세 분만 뽑은 거라서 네.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 최복미 님이 저 한 달 전 이별하고 헤어지자 말에 우연히 듣다가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별했지만 인생곡 하나 건지고 벌써 스트리밍 수만 125회를 찍었네요. 들어도 들어도 질리지가 않아요. 아, 감사합니다. 이분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네, 아유, 네 이런 감사합니다. 분들 인생곡으로 꼽는 분들이 네. 굉장히 많이 계세요. 비에피님 요즘 방송과 공연으로 바쁘게 보내시는 것 같은데 네. 여가 시간에는 뭘 하며 보내나요? 일단 곡 작업할 거고요. 네, 일단은 네. 후련하게 20대에는 꼭 이 앨범을 냈어야만 했기 때문에 네. 잘 내서 너무 후련하고요. 저는 뭐 많이 얘기했지만 휴대폰 없이 산책하는 거는 조금 하루에 무조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아. 휴대폰을 집에 놓고 네. 나가보는 거 네. 그런 습관을 조금씩 30분에서 1시간은 가져요. 그 걸어서. 네. 와. 밖에 걸어요. 왜냐면 뭐 우리가 4시간, 8시간 이 정도 자잖아요. 예. 그때 휴대폰 안 보잖아요. 예. 근데 이제 깨어 있을 때도 휴대폰을 안 볼 때 좀 걱정도 좀 없어지는 것 같고 예. 저는 질투나 혹은 그런 선망, 약간 예. 약간 갈망하는 것들도 예. 우연히 마주한 휴대폰에서 갑작스레 뜨는 네. 그런 거에 제가 흔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좀 휴대폰을 안 쓰는 시간을 깨어있을 때 좀 일부러 가져요. 네. 너무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네. 휴대폰이 없는 상태에서 네. 그죠? 예, 걷는 거 또 네. 곡자한테는 꼭 필요한 시간이죠. 예. 네, 뭐 사실 음악 지금 좀 너무 4년 동안 열심히 해서 네. 사실 음악 안 하고 있고요. 이제는 좀 즐길 시간이에요. 이제는 힘들고 네. 예, 좀 그냥 걸어요. 걷고 네. 요즘 저기 집 근처에는 어떤 음식점들이 있었는지. 네, 그렇죠. 막 걸어요, 그냥. 네. 인정님이 재정님 네. 오늘 꿀 드셨나요? 꿀? 목소리 장난 아니네요. 네, 이게 또 노래하는 목소리만 우리가 이제 듣다가. 네. 말하는 네. 목소리도 오늘 꿀 발랐냐며. 네. 저는 도라지를 많이 먹죠. 아니 도라지를 네. 어떻게 드세요? 청으로? 그냥 저는 청? 청으로 먹고요. 네. 그 또 이제 그 쇠로 된 숟가락은 네. 안 좋다 그래가지고 그 나무 안에 나무로 이렇게. 이게 그게 영향을 미친다고 네. 어디서 들었어요. 네네. 꿀에게 영향을 미친다. 네. 아니 청도 청에게. 청에게? 네, 청에게 아. 영향을 아, 미친다. 약간 나무 숟가락으로? 나무로 해서 먹는데 약간 습관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예전에 그 이제 이탈리아 사탕 같은 건데 지금 알아요. N 포털 사이트에 팔아요. 맞아요. 그 레몬? 네, 뭐 여러 가지가 여러 있어요. 여러 가지. 네, 저도 네. 그거 먹고 있어요. 네, 그거가 아. 또 되게 좋아요. 아. 네, 그래서 그거 네, 그거 먹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예, 아셨죠? 목소리 관리 비결을 좀 알려드렸고요. 네. 예. 아니 재정님이 두릅 드신다고 아, 했다고 8872님 이분께 네. 선물 갑니다. 네, 제가 그 제 초등학교 8살 때부터 친구인 예. 친구의 이제 어머님이 저희 어머니랑 지금도 연락하시는데 예. 그 갑자기 두릅을 엄청 보내신 거예요. 예. 저희 부모님 가게에도 보내주시고 예. 제 집에도 보내주셨는데 두릅을 데쳐 먹었는데 이 저는 뭔가 이 쓴 음식을 너무 예. 좋아하거든요. 예. 그 너무 저는 이 뭔가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두릅. 근데 이게 두릅을 딱 먹는데 이 봄이 시작됨을 알리는 느낌이랄까. 아. 뇌가 알죠. 내 머리까지 네. 그 짜릿함이 가더라고요. 그럼요, 그럼요. 아, 그래서 요즘에도 두릅을 즐겨 드시고 데쳐서 이제 초장 찍어서. 여러분 두릅은 저도 좋아하는데 이거 데치는 맛있습니다. 것도 좋고 여러분 그냥 네. 계란 푼 거에다가 밀가루하고 아. 계란 해가지고 우리 전 부치듯이. 프라이팬에 네. 그냥 그렇게 붙여요. 두릅전인가요? 네, 맛있어요. 간장 찍어 먹으면 진짜 생각 추천. 안 해봤는데요. 드셔보세요. 네. 네. 근데 너무 이 봄이 확 느껴집니다. 네, 두릅과 도라지청 추천합니다, 여러분. 네, 잠깐만요. 네. 김상민님이 주셨습니다. Hit you with that 두릅. 제가 두릅 얘기를 했고 우리가 한참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블랙핑크 뚜두뚜두를 네. 두릅 했었는데 두릅두릅으로 네. 아, 이 김상민님께 네. 선물 가고요. 네. 센스 만점입니다. 최고입니다. 박재정 끝인사라는 네. 곡을 끝곡으로 들으면서 마무리할 텐데 네, 이번 앨범 수록곡이고 여러분 9번 네. 트랙에 들어가 맞아요. 있습니다. 네. 예. 곡 소개 짧게 좀 부탁드려요. 제가 뭔가 이렇게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 때 하고 네. 남길 수 있는 얘기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서 적은 네. 그런 노래입니다. 네. 그래서 좀 좀 심오하긴 하지만 웃으며 들어주십시오. 네, 웃으며 들어주세요. 네. 끝 인사 들으면서 이제 마무리할 텐데 네. 오늘 즐거우셨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항상 너무 잘해주셔서 박소연 선배님 아. 늘 감사드리고요. 저희 앨범도 이렇게 많이 얘기할 수 있도록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제 팬분들한테 감사 인사. 왜냐면 사실은 이 차트 이는 예. 우리 팬들이 다 만들어준 거라서 그러니까요. 좀 감사 인사 좀 전해 주세요. 그 팬분들 예. 너무너무 사랑하고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실망시키지 않게 최선을 다하고 늘 안 들뜨고 겸손하게 하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제 좀 그만 들떠요. 이제 즐겨요. 여러분 4년 동안 고생해서 만든 네. 이 결실입니다. 정말 네. 대단한 앨범이 나왔으니까 4년 동안 재정씨 고생 많으셨고요. 네. 예. 이제는 좀 즐겨주시고 네. 나중에 콘서트 앞두고 우리 네. 다시 만나요. 불러주십시오. 달려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볼 수도 다시 못 볼 수도 있으니 전할게. 에러, 에러, 에러.